사익 편취 논란이 좀 터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익 편취, 족쇄가 풀리자 내부 거래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죠. 1분기 계열 매출이 전년 대비 29.2%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거래액이 5천억을 돌파했다. 돌파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작년 8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사정권에서 벗어나면서 내부 거래 규모가 늘려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이 됐던 시스템 통합 부분에서 계열사 수주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내부 거래의 75.8%가 AIS,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계열 의존도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정적이긴 하죠. 하나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올해 1분기 이 회사가 하나 계열사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정도 늘어난 1,384억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그 38.2%보다 2.8%포인트 정도죠. 줄어들었던 금액이지만 따지지만 분기 최대치다라고 합니다. 1분기에 수주의 거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내부 거래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5천억을 넘길 것이다. 뭐 5천억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기가 된 거죠. 특히 공정위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부분은 SI 사업과 거래 관련한 거래 내역인데요. 올 1분기 들어서 1068억 정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연간 거래액이 3000억 정도인데요. 약 34% 정도 채운 상태죠. 지금 2분기인데 지금 1분기 들어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SI 내부 거래 추이도 같은 기조로 유지가 된다면 하나 계열사 관련해서 시스템 통합 실적으로만 연 매출 4천억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전자 분야 사업에서 영위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은 최대 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3월 말 기준에서 지분이 48.99%를 보유하고 있고요. 2대 주주는 H솔루션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주사인 하나가 지분을 33.95%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이 밑에 하나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시스템 내부 거래 중에서도 SI 거래 추이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공정이 표적이 된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시스템 통합 사업 부분의 전신이 하나 오너가 3세죠. 그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H솔루션이다라고 하거든요. 오너 일가 소유의 회사인데 주 고객이 하나 계열사였다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 국정감사에서 H솔루션의 사익 편취 논란이 좀 터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꽤 오래되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총수 일가가 2017년 10월에 SI 사업을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을 했죠. 그 다음에 존소 그 법인명을 현재 H솔루션으로 바꿨죠. 물적 분할된 하나 SNC는 2018년 10월 뭐 하나 시스템에 흡수합병되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건 역시 현재의 지배구조 체제에서다라고 합니다. 물적 분할과 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 그룹 내 SI 사업은 현행 법상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고요. 현재 하나 총수 일가는 하나 시스템에 직접 보유 지분은 없고 H솔루션을 통해서 간접 지분 13.4%만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하나 시스템의 내부 거래 뭐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하나 SNC의 사업을 흡수 합병한 이후부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SI 사업의 경우 영업 기밀 유출 방지라든지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내부 관계사와 거래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고 있죠. 최근 일감 개방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면서 기업들도 외부 파트너사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 SI 기업들은 급식 사업에 이어서 공정위가 다음 일감 몰아주기 타켓으로 공표가 되면서 계열사 간의 거래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 영향에 크게 뭔가를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죠. 여전히 지금 자리는 우리가 뭔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영역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든지, 이 라인을 지지할 것 같이 하면서 지지 못하는 이런 음봉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음봉에 봤을 때는 이런 데서 이미 들어가셨던 회원님들의 대응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 올라갔을 때에는 여기서 들어가서 비중을 조금 더 채우고 싶어 하시는 회원님들 또는 신규로 들어가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음봉이 나왔으니까 아 저점 이탈했나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겠지라고 여기서 들어가실 분 없겠죠? 지금 흐름은 뭔가 애매한 위치고요. 그냥 기간적인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막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글쎄요, 공정위에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흐름 체크 역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조금 나오고 연기금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살짝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 뭔가 변동성을 보여주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은 없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1년에 360만원 꽤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20만원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반 체험기간 5일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전제조건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 조건에 대해서 또는 이거를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허브 경제TV 홈페이지에서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확인하셔갖고 요거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상담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희 허브경제TV가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뭐 이벤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느냐 궁금하다. 나도 그리고 그 혜택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 챙겨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먼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